원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추진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촌협약이 어떤 제도이고 또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시행되는지 오늘 이슈앤피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상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먼저 농촌협약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협약은 일반 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 그 지역에 그 공간계획, 농촌 공간계획을 세워서 공간계획 속에 생활 SOC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생활 서비스를 높여서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이나 그 시민의 어떤 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로 그 365 생활권을 구축하고 뭐 정비 여건을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좀 말씀드리면 그 저희가 이제 서부 생활권을 이제 추진했는데, 그 문막과 부론 지정, 그래서 문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막에 있는 그 시민분들이 특히 이제 시내 생활 여건을 가지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 지역에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가차이에서 그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다면 365 생활권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365 생활권이라는 거는 그 30분 내에 기초 생활 서비스, 그다음 60분 내에 복합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그냥 5분 내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365 생활권이라는 거에서 간단히 뭐 말씀드리면 가까이에서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시골은 자꾸만 이런 인구도 줄고, 그 다음에 이런 생활할 수 있는 그 서비스 구축이 자꾸만 떨어지다 보니까 전부 다 원주시를 이용하는, 동지역을 이용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 가차이에서 이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고 또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사업은 이제 2021년부터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이제 공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이 나면 내년 5월에, 2021년 5월에 그 농촌 협약을 체결하는데, 농식품부와 원주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